자, 그다음 어떤 용기에 25도씨 650kPa의 산소가 충전되어 있는데 밸브를 개방하여 산소를 방출한 후의 압력이 350kPa이 되었다. 방출된 산소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산소의 상수는 0.26이 되겠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산소의 상수는 0.26이 주어져 있다. 그죠? 0.26이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말입니다. 그죠? PV equal은 GRT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PV equal은 GRT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것이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650kPa 상태로 충전되어 있을 때 650kPa 여기에서 온도는 25도씨 350, 즉 다시 말해서 25도씨 25도씨 이렇게 되겠죠. 650kPa 그다음에 350kPa 압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650일 때를 우리가 아래 첨자 1을 붙이고 350일 때 아래 첨자 2를 붙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0kPa 1, 1, 1 이상기체 상수 R 값은 동일한 것이죠. 그죠? 1 이렇게 붙여서 본다면 여기에서 G1 이꼴로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R 곱하기 T1분의 P1 곱하기 V1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산소의 상수는 0.26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0.26 곱하기 273에다가 더하기 25, 그죠? 25 이렇게 되겠고 P1의 압력은 650kPa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절대 압력으로 바꿔 주니까 650에서, 그죠? 650에서 더하기 101.325, 그죠? 101.325 킬로파스칼 단위로, 킬로파스칼 단위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은, 내 용적은 용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용적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V1하고 V2는 동일한 값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2라고 되겠죠. 그죠? G2, RT2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면 G2 이꼴은 RT2분의 P2에다가 V2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동일한 조건으로서 0.26 곱하기 273 더하기 25 가로 닫고 여기서는 350에다가 그죠? 350 더하기 101.325 킬로파스칼 이와 같은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9.7, 처음에 9.7이 나옵니다. 그죠? 9.7.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9.7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G2를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5.83이 나옵니다. 5.83. 5.83.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것은 G라고 하는 것은 산소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9.7이 나오고 5.8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킬로그램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산소의 방출된 산소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9.7에서, 그죠? 큰 값에서 마이너스 5.38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3.87이 나온다. 그죠? 3.87이 나온다. 3.87kg이 되겠다. 그죠? 킬로그램이 되겠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용기에 25도씨 650kPa의 산소가 충전되어 있다. 밸브를 개방하여 산소를 방출한 후에 압력이 350kPa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0.26이라고 하는 산소의 상수 값의 단위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죠? 단위가, 여기에서 단위가 예를 들어가지고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그램 K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단위가 주어져야 옳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단위가 주어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6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차후에 보면 다른 관연도 문제에 보면 이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폭발 방지 대책 네 가지를 적어라. 분진 폭발 방지 대책 네 가지를 적어라. 점화원을 우리가 제거를 한다. 점화원을 관리를 한다. 점화원 관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폭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첫 번째로 점화원 관리. 그죠? 점화원 관리. 점화원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폭발 방지 장치. 폭발 방지 장치. 폭발 방지 장치. 즉, 다시 말해서 점화원 관리를 철저하는 개념에서 폭발 방호 장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폭발 방호 장치. 폭발 방호 장치. 폭발 방지 장치라고 하면 점화원 관리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폭발 방호 장치다. 그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전기 관리, 그죠? 정전기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진의 퇴적, 쌓인다 이 말이겠죠. 그죠? 분진의 퇴적 및 분진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분진의 퇴적, 분진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조치를 한다. 여기에서 분진운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진 폭발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중에 공기와 분진운이 섞여서 떠다니고 있는 경우에 점화원의 요인이 되는 그와 같은 경우로서 우리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분진 폭발의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폭발의 방지 대책, 그렇죠? 정전기를 관리한다 이러한 말보다도 정전기를 제거한다, 그렇죠? 정전기를 제거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일종의 상식적인 문제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